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인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북승주입니다. 자, 오늘은 새플레이션 살아남기의 저자이시죠. 문건주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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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먼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세금이 이제 많이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거의 뭐 매달 세금과 관련된 완화 대책이 나온 것 같은 이 정도로 약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네. 빠르게 지금 세금 다시 정부의 입장으로 본다면 약간 정상화 그렇죠.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 네. 중과에 대한 완화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또 어떠한 좀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이번에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발표에서 이제 2023년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전반적인 방안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취득세가 이제 언론에서는 완화되었다라고 했는데 아직 완화된 건 아닙니다. 이게 올해 2월 달에 아마 완화 대책이 이제 개정안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 개정안을 보고 언론에서는 조금 빨리 이제 발표를 한 경향이 있는데 아직은 완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시면 안 되고요. 이제 개정안이 나와서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그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네. 이렇게 취득세 중과를 완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그렇죠. 실제 네. 이 중과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 소득세법이라는 이런 법이 개정이 돼야지만이 그렇습니다. 통과가 돼야지만이 네. 적용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올해 한 2월 정도면 네.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세목마다 다르거든요. 취득세 같은 경우 는 2월 달 이번에 네. 2월 달에 이제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고 하고요. 국회에 상정하는 안이 결국은 다주택자 중과 완화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반 지역 3주택이나 조정 지역 2주택 같은 경우는 현행 8%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걸 4%로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그 일반 지역 일반 주택 4주택 그리고 조정 지역 3주택자나 아니면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12%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절반으로 6%로 떨어뜨리겠다. 그게 이제 취득세 완화 대책의 핵심입니다. 일단은 취득세 중과 완화가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 좀 더 빠른 시점에 좀 더 완화가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네. 건데 그만큼 좀 부동산 시장이 좀 빠르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래서 좀 이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네.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작가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파트의 제목이 뭐냐면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연착륙. 예, 예. 지금 이제 그 각종 대책들이 좀 센 대책들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 자체가 경착륙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완화 대책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봤을 때는 일부 지금 이제 나온 방향이 끝이 아니고 아마 이제 시장 동향을 살펴가면서 더 세거나 아니면 덜 약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약할 가능성은 적고 더 센 대책이 또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됐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 경착륙의 흐름의 모습을 보이면 사실 과거에는 중과가 없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처럼 완전히 취득세 중과가 배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죠. 네. 그런데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종부세에서도 좀 그 소폭 변화가 있었어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실래요? 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소폭 변화보다는 대폭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대폭 변화였습니까? 네. 오, 이게 네. 그 우리 2023 경제정책 방향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네네. 아시겠지만 종부세 관련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게 빠져 있는 이유는 2023 경제정책 방향은 앞으로 이렇게 경제정책을 피겠다. 라는 건데 지금 종부세법은 작년 12월 23일 날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바뀌어버렸으니까 정책 방향에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이 바뀌었다. 네. 그리고 다른 이제 2023 경제정책 방향에 나와 있는 거는 아직 안 바뀌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부세가 이번에 크게 한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됐죠. 네. 그래서 보통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이제 9억 원으로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원은 기본적으로 받겠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올해는 이제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봐서 유리한 방향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작년에 그 한 사람으로 몰아주기 신청을 했다. 예, 부부 특례 신청을 했었으면 그거는 이제 올해 웬만하면 다시 이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특례 신청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해달라. 왜냐하면 이게 각각 하게 되면 공제금액이 9억씩 되니까 18억이잖아요. 그래서 기준금액 공시가격이 이제 18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으니까 1세대 1주택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이제 세율이 좀 인하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조정지역 2주택까지 이게 이제 중과 부분을 폐지해버렸어요. 이 부분이 큰 폭의 변화고요. 지금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표 12억까지는 이제 중과를 안 하는 걸로 일반 세율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그 정부에서 바라보는 그 다주택자 기준이 3주택 이상으로 이제 넘어왔다. 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었지만 지금도 이제 올해 종부세 부분에서 바뀔 부분은 이제 다주택자의 완전한 일반 세율화. 그러니까 네. 양도세 저 종부세 중과 자체를 중과 세율 자체를 없애려고 아마 이제 개정안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제가 처음에 소도에 이제 종부세가 소폭 완화됐다라고 이렇게 말씀 표현한 이유 중 하나가 소폭의 범위가 기본공제 금액도 내심 12억이 아니라 한 14억 정도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정도로 어쨌든 기대를 하게 사실 그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움직임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좀 말씀드렸던 건데 아무튼 이제 크게 기본공제 금액 상향과 세율 인하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는 또 뭔가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아 공정시장가액 비율. 예.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에는 60%가 적용됐거든요. 이건 약간 의외인데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는 80%로 늘어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 공시가 10억짜리 주택이 하나 있다. 네. 그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6억이 된다는 소리고요. 8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8억이 된다는 소리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종부세 완화보다는 강화 대책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은 의외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작년 집값 하락이 엄청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 집값 하락분 그리고 이번에 기본공제분, 세율, 조정지역 2주택 세율 완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면, 제가 보기엔 납세 인원이라든가, 그 종부세 그 납부 세액 자체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이 계속해서 어떤 상승장이 이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공시지가도, 또 공시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부담을 많이 부담을 더 커질 수가 있는데 반대로 지금 이제 하락장이고 그렇죠. 공시가격도 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은 좀 더 감소할 거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종부세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계시죠. 예. 이거 왜냐면 바로 좀 납부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일단 돈이 없는 상황에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어떤 돈을 또 이렇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빌려 산다는 것이 주변에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좀 고통받으신 분도 상대적으로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부세까지 또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번에 2023년 그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또 양도세 개편 방향에 대한 부분도 다뤘죠.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언론에 나왔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양도세 중과를 1년 더 추가 연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5월 9일까지면은 이제 유예기간이 끝났는데 이거를 이제 내년 5월 9일까지로 연장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세율 부분은 이제 단기 양도세율을 조절을 했습니다. 단기 양도세율이 이제 주택이나 분양권이나 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 1년 미만의 양도를 하면 70% 세율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그 45%로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년 이상 되는 보유분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그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과된 건 아닙니다.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는 네네. 이거는 대통령령 개정사항이거든요.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하면은 바로 통과시킬 수가 있어서 이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단기 양도 세율 같은 경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뭐 저희 예상으로는 2023년 7월 정도에 세제 개편안을 다시 네네.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올릴 거고 올리는 방향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중에서 개인적인 사정에서 빨리 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단기 양도 기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7월 달에 세법 개정이 통과된 이후에 보고 나서 팔아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책 방향만 보시고 아 이제 내렸구나 이러고 파셨다가는 큰 곤혹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세요. 실제 발표가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7월에 단기 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 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랬을 때 발표하는 시점부터 해서 소급해서 적용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이게 팔아도 문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는 소급 입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불리하게 가는 방향으로 소급 입법을 하면 그거는 그 위법이고요. 소급 입법 같은 경우도 납세자한테 유리하면 해줄 수는 있으나 원칙은 안 하는 게 맞고요. 소급 입법은 무조건 금지입니다. 그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줄 수 있으나 지금처럼 긴박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세까지 간단하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전체적으로 지금 세금이 완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규제 강도를 0부터 100이라고 높았을 때,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규제 수준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00이 제일 센 거죠. 그렇죠. 100이 제일 센 거죠. 그러면은 저는 취득세나 양도세 부분은 60 정도로 생각합니다. 취득세 양도세는 60 정도? 이게 이제 다주택자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완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직은 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한 6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부세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완화 정도는 20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과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20도 이제 0으로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고 앞으로 그럼 세금 완화 대책이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취득세하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완화할 수 있는 또는 내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세금 규제를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이제 지금 냉담해요. 거래량도 증가하지 않고 그렇죠. 매수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이제 세금 대책 뭐 임대주택 뭐 민트법 대책 뭐 이런 부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이라든가 거래 활성화 이런 부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환경 같은 부동산 시장 환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집값 하락이 세금 때문보다는 이 그 미국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걸 다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오르고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출을 끼고 집을 사기가 어려우니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 또 이거를 지금 더 떨어질 건데 뭐하러 사지? 이러고 이러는 사람 그런데 파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팔아? 이러니까 거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규제가 계속 완화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됐던 어떤 인플레이션 발 이런 금리 쇼크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회복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금리도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미국도 이제 벌써 이제 디플레의 우려 때문에 연말이면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런 말도 있고요. 만약에 이 금리 인하가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우리도 인하할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다 보면 인하하고 또 이제 지금 부동산 대책, 세금 대책이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도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은 규제 완화가 된 상황에서 경기 상황이 안정화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이 규제 완화했던 부분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네요. 네. 이번에 그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 방향에서 제가 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에는 다주택자들은 좀 이렇게 어떤 투기 세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약간 혼란을 주는 어떤 세력으로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다주택자를 좀 거래 주체로서 네. 인정을 하고 네. 좀 거래를 좀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좀 도와달라. 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손을 좀 내민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정부가 그럼 다주택자들한테 사라사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세금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네. 그럼 지금 다주택자가 정말 이렇게 매수를 해도 네. 되는 즉 괜찮은 시기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 이제 세금으로만 본다면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0에서 100% 중에서 네. 뭐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60%, 그 다음에 네. 종부세는 20% 정도. 그렇죠. 이 정도의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입법화돼서 법이 개정돼가지고 실제로 시행된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다. 라고 하면 그때가 세금으로 볼 때는 다주택 보유 시기가 되는 거고요. 아직 법 통과도 안 됐으니까. 그렇죠. 지금 잘못했다가 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대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으면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만 대책 내놓고 대책이 아직은 법이 안 바뀐 상태에서 경기 상황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 대책을 회수했다. 그러면은 믿고 산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죠. 아, 그러겠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바보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정부를 믿었는데. 네. 이제 정부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도 뭐 대책이 뭐 스물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대책이 나올 때도 이 대책만 보고 해서는 대책이 없는 거고요. 일단은 대책이 실제로 바뀌었느냐. 이제 바뀌게 된다면 언제 바뀔 거냐. 그리고 바뀌는 영향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